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300강까지는 이제 다이아몬드의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모든 것들을 사실 끝냈었고, 이제 공언 드린 게 내년까지는 제가 직후에 로얄 크라운이 되겠다라고 공언을 드렸고, 요즘에 시스템을 만드는데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사람의 눈높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내가 목표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각이 많이 달라지는데, 제가 이제 그 뭐 한 예로 이런 걸 그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킹덤이라는 만화 아십니까? 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 진나라 진시황 때 그 만화인데, 되게 재밌어요. 거기 뭐 신이라는 주인공이 나는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만화에 보면은 이런 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신이라는 친구는 이제 쫄병이에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쫄병인데, 이 쫄병이 이제 천하대장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보면 육군 참모총장 이렇게 돼가는 과정을 그린 만화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싸움을 잘하니까 이제 발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 장군들은 말을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사병들의 눈높이하고 장군의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장군은 말 위에 있으니까 멀리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군이 신을 한번 말에 딱 태워주고 나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장군이 꼭 되라고. 이게 바로 장군의 눈높이다라고 얘기한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시스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사업자들을 잘 교육을 사업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역시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고 좀 시각이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당장의 뭔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조금 더 시각을 멀리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은 보다 도움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시스템은 바로 막연함을 없애는,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실패하지 않고 최대한 성공할 수 있는 이 막연함을 없애는 것들을 포커싱하고 있는데, 정말 디테일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계속해서 신경 써서 지금 한 300강 이후부터는 계속 이 시스템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동영상을 통한 쇼더 플랜,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복제 기법들을 갖다 이제 개발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팁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건 아직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완성되는 대로 또는 이제 중간에 뭔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은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저희 팀과 지금 요거는 같이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스폰서 활용을 열심히 하시라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요 방송은 거의 제 파트너분들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요. 시간이 많이 남는다는 건, 저는 시간이 좀 남으면은 많이 불안합니다. 불안하다는 거는 제가 좀 일 중독이기도 한데 뭔가가 제 힘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근데 아직도 그래요. 뭐 제가 월 1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스폰서를 활용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호일러의 법칙을 통해서 리크루팅이 되고, 또는 호일러의 법칙을 통해서 리크루팅뿐만 아니라 후원, 즉 이 사람, 내가 리크루팅한 사람의 그 리더십, 그 다음에 또는 비전, 그 다음에 사업 스타일들을 갖다가 훨씬 더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즉 조금 더 유능한 스폰서가 딱 붙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되게 중요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래요.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직급자다 보니까 저한테 후원 요청을 안 하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어려운 거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과 수평적인 관계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바쁘실 거야,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다이아몬드한테 리크루팅을 요청해 또는 후원을 요청해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 사업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여러분들 스폰서들도 돈을 벌고 직급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내려드릴 때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초대가 되면은 후원 요청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에 스폰서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들의 성향을 쫙 파악하시고 어떤 분이 제가 오늘 초대하는 분한테 맞으실까, 이것들을 판단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전화하시고 그 다음 카톡 보내시고 하셔가지고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내 사업이잖아요. 그쵸?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데,
스폰서의 힘을 최대한 많이 빌리십시오. 스폰서한테 후원 미팅 요청하는 것들 이런 것도 과감하게 가십시오. 물론 이제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스케줄을 한꺼번에 잡아야 되니까 일단은 요청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좀 그 스폰서가 시간을 다른 분들과 또 잡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배려인데, 뭐 스폰서가 있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스폰서한테 시간 과감히 물어보시고 반드시 같이 잡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가서, 그러니까 초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숏더 플랜을 통한, 동영상을 통한 숏더 플랜 방법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 좋거든요. 그럼 초대가 됐어요. 그럼 리크루팅 스폰서한테 맡기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께서 리크루팅이 내 몫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요. 리크루팅은 스폰서의 몫이에요. 즉 여러분들께서 초대해 오시고 초대할 때 프로모션, 우리 스폰서가 이런 사람이고 오늘 오시는 분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한테 이 시간을 내주는 걸 갖다가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자세 잡혀서 오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리고 후원 미팅 때 이제 스폰서가 오시고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초대하신 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스폰서가 말하는 걸 아주 귀담아 들은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요까지가 여러분들 몫이지 리크루팅은 여러분들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스폰서를 활용한 리크루팅, 그 다음에 리크루팅이 된 사람도 역시 스폰서한테 인사시키시고 스폰서한테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폰서는요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한번 진짜 키워봐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내가 봐도 성공할 것 같으니까 셀프 리더니까 저분한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더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안 하시면 안 돼요. 스폰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스폰서 여러분들하고 동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스폰서입니다. 스폰서한테 미안해하거나 스폰서한테 뭐하거나 이런 상황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는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막 그냥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스폰서님 후원 좀요 해서 딱 갔더니만 스폰서가 오는 거 얘기도 안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얘기하는 것도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케이스 만드시면은 스폰서가 미팅 한 번 두 번 하고선 저 사람은 이제 후원을 시간을 할애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만 제대로 지키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리크루팅은 여러분들 스폰서와 그다음 과감히 요청하세요. 위에 뭐 더블이든 뭐 블루든 뭐 레드든 크라운이든 잡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잡으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사업이에요. 꼭 부탁드려요. 그래야지 성공해요. 여러분들께서 성공하시려면 스폰서의 힘이 너무나 필요하다. 미안해하시지 말고 이게 정상적인 사업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안 해주는 스폰서는 사실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런 분들 있어요. 뭐 추천계보, 후원계보 따져가지고 내 추천계보가 아니니까 후원을 안 해준다.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또. 아, 제가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정말 그분들은 사업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 놀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향가 없어요. 그런 거 안 따져야 돼요. 왜냐면 내 후원 계보도 저한테 큰 매출을 올려다 주시는 분이잖아요. 후원 수당도 받고 뭐 승급 수당도 받게 해주시는 분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데.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스폰서를 겁나게 귀찮게 하십시오. 겁나게. 스폰서가 이렇게 막 입술이 터질 때까지요. 하세요. 예,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승급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 성공하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스폰서를 무조건 많이 활용하십시오. 단,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 원칙 있죠? 초대에 대한 원칙. 이 부분은 확실히 지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동영상 만들어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숏더 플랜까지 하시면은 스폰서 앞에 오시면 거의 90%는 리크루팅 돼요. 진짜로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스폰서 약속 잡으세요. 그리고 과감히 활용하십시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안녕.